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분당중앙고 교사 남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교육청 대입 상담 프로그램인 수시나비를 활용한 수시 상담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무쪼록 진학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나비는 고3뿐만 아니라 고1, 2학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진학지도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설명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경기도형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요. 드디어 지난해 교육청 차원에서 수시나비, 정시나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둘째 주에는 2024 버전 수시나비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시나비라고 하는 이름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학 상담은 학생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시나비는 그 과정에서 항해사와 같이 좋은 방향을 찾아주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자, 수시나비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단순하지만 상담의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활용성 높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사의 손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가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나비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 수합에 협조해 주신 각 대학 입학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학으로부터 세 개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5 전형, 2024 입시 결과, 2024 특별 전형 입시 결과.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와 모집 요원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작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수시나비와 어디가 입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시 입결의 차이점은 어디가는 70%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값은 단순 100분위 값입니다. 입시 결과 공개 표준안에 따르면 평가에 반영된 영역의 100분위 평균값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수시나비에서 제공하는 70% 값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 계산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100분위 반영 대안만 산출을 했고 편점수를 반영한 대학의 경우에는 산출식이 어렵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수시 입결의 경우에는 수시나비와 어디가의 입결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교과의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된 교과목 성적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입시 결과를 소개하고 있고요. 종합의 경우에는 내신을 평가하는 계산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양한 산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복수형 사과 전과목 또는 등급 산출이 가능한 전과목의 평균 등급을 학생부 종합전형 50%, 70% 코스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은 전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 부분에는 학생 정보 성적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노란 셀만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검색 결과 값이 제공되고 하단에는 안내 설명, 그 다음 검색 분석 시트, 그 다음 성적 입력 시트가 있습니다. 수시나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행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모의고사 입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학생 인적 사항을 입력해 주시고 선택 과목 명, 100분위 등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노란 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셀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이나 100분위 등급이 필요한 이유는 정시 100분위를 산출하기 위해서이고 논술 수능 체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수능 선택 과목에서 미적 기하나 과탐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것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마다 모의고사 성적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과정에 값이 텍스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싸서 우클릭하시면 숫자로 변환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변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의 경우에 2학년, 1학년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 영역이 없이 국어, 수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학년의 경우에는 탐구 과목이 100분위 값이 없이 등급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사와 같은 절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구 100분위를 국어, 수학의 평균 100분위로 입력해 주시던지 아니면 등급별 중간 100분위, 예를 들어서 1등급 98, 2등급 92와 같은 방식으로 100분위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신은 전 교과, 국영수사과,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학기별로 입력하게 했는데 그것은 학생의 성적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학교별 내신 성적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숫자로 변환시켜 주셔야만 수시나비가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 셀만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셀을 선택하시고 드롭박스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학년, 반, 번호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모의고사는 3월, 6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4개의 시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권역별 선택이 가능하고 전체 선택도 가능합니다. 계열은 공통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과 무집 단위는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성적과 관련된 자료인데 그러니까 전과목, 그 다음에 국영수사과,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1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래프로 시각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1학년의 경우에 또는 2학년의 경우에 내신이 1학년 1학기까지만 또 2학년 1학기까지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학년은 1학년 1학기까지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이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1학년 1학기 성적을 이후 학기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가 2학년 1학기까지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2학년 1학기의 값이 그대로 똑같이 제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구성한 화면이고 실제 화면에는 1학년의 경우는 1학년 1학기의 데이터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2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까지의 데이터만 보이고 2학기, 3학년 1학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범위 설정인데 요 상한과 하한은 학생의 100분위 값입니다. 여기 나오는 화면상에서 이 친구는 49, 45, 50 정도의 100분위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여기 35 플러스를 설정하면 100분위가 85까지 여기에서 검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위를 통해서 검색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색 건수는 이렇게 지역이나 계열 이런 것들을 설정했을 때 검색된 총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하고요. 수시나비 검색 화면에서는 300개의 데이터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필터 기능을 활용하셔서 뭐 범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부 지역도 설정해 놓았는데 가천대와 동국대의 예처럼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고양이 캠퍼스가 존재합니다. 바이오 메디 캠퍼스가 있는데 의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지 않고 고양 바이오 메디 캠퍼스에 있는 거죠. 자,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부 지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가장 잘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 모집 단위 부분입니다. 우선 2024와 2025 모집 단위를 매칭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설과 변경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유전공 인문 자연이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빨갛게 표시되고요. 인공지능학과는 인공지능 시스템 공학과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빨갛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인문대학 자유전공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표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전공에 대한 말씀인데 일단 무전공 유형 1, 2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 1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후에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유형 1이라고 합니다.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을 하고 그 계열이나 그 단과대 안에 있는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유형 2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유형 1은 모든 전공을 선택 가능한 것이고 유형 2는 일부 전공만 선택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의 경우에는 자유전공 인문자연이 유형 1인데 신설되었으니까 전년도 모집 단위가 없고요. 입시 결과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전공 유형 2의 경우 인문대학 자유전공이 무전공 유형 2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 무전공 인문대학 자유전공은 기존에 있던 국어, 사학, 철학, 문화, 인류 이렇게 여섯 개의 학과에서 인원을 모아서 자유전공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문대학 자유전공에 들어가면 나중에 국어, 사학, 철학 요 여섯 개 중에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형 2입니다. 유형 2의 경우에는 요 신설된 모집단위에다가 기존에 있던 모집단위의 입시 결과값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국문학과의 경우에 자유전공 인문대학 자유전공을 선택해서 2학년 때 국어 국문학을 전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어 국문학과로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연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의 데이터가 여기에도 존재하고 인문대학 자유전공 국어국문학과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무전공 2가 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위가 통합된 경우인데요. 화공과 생명공학이 화공생명공학부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학과 통합 이전의 두 개의 학과를 다 결과값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경우 기계항공공학부에서 기계공학과 항공공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두 개의 학과를 같은 데이터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형인데요. 전형은 정시에서의 전형은 일반 전형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특별 전형이나 지역 인재 전형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특별 전형, 특히 수시의 특별 전형은 별도의 분석 시트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분석 시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와 같은 용어로 제안했습니다. 수학을 미적기하 탐구를 사탐과탐으로 쪼개지 않고 국수영탐 용어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생 백분위 값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 이유는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고 그 반영 다른 반영 비율 값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화의 경우에는 영어에 환상 100분의 점수를 반영했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화의 경우에는 영어의 점수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 100분의 값은 어디가에 등록되어 있는 공개 자료의 경우는 단순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 있는 서시나비에서의 점수는 최종 등록자 70% 컷을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만들어낸 산출한 값입니다. 그래서 어디가의 70% 값과 서시나비의 70% 값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 시트에 있는 내용은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색 시트의 정렬 방식은 70% 100분위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기본적으로 정렬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전형만을 가져오게 했고요.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나 지역 인재 전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50% 70% 컷은 대학별 환산 등급이고요. 평가에 반영된 학생부 교과목 성적 평균 등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어디가의 성적이나 서시나비의 성적이나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전형이 여러 개일 경우에 두 개의 전형만을 가져왔고 특별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석 시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종합의 경우에 내신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마다 산출 방식이 되게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전과목 평균 등급을 등급으로 산출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50% 컷과 70% 컷이 역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아니라 내신과 비교과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 값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는 내신은 별로 안 좋지만 비교과 역량이 뛰어나거나 또는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50%에 들어갔고 이 친구의 경우는 앞에 친구와 비교해봤을 때는 내신이 우수하지만 비교과 역량이나 면접에서의 역량이 우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70% 컷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시트의 활용입니다. 분석 시트는 총 6개의 분석 시트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올해 2024 수신나비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탭에서 많은 정보를 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전형입니다. 특별전형의 경우 개인정보 이슈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한 명, 두 명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격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발표를 꺼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 학과별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그럼 전형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농어촌 전형이다라고 하면 농어촌 전형의 전형으로 뽑은 모든 학과의 인원을 총 모아서 그 학생들의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지원 인원, 충원 인원 값을 달라. 그리고 그것을 인문 자연으로 나누어서 달라라고 해서 대학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학과별 자료가 아니라 전형별 자료이고 그 전형을 인문 자연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나 의예나 약학이나 간호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점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그 데이터들은 제외한 값입니다. 통합 여부에
뭐 OX가 있는데 이게 통합이라고 여부라고 하는 것은 자연 인문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선발을 했을 경우에 통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 입시 결과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모집 단위별로 모집을 했지만 이것이 아니라 전체 전형,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인문계열 학과의 전체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지원 인원, 충원 인원, 그것의 50% 70% 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원한 아이들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 전체 가운데 50%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70%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 시트입니다. 이거는 일단 권역별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전공 보기다 라고 하는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무전공 보기를 누르시면 하단에 이렇게 무전공 정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공 시트는 별도로 또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 1, 유형 2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 1과 유형 2 이렇게 분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시트 내에서는 뭐 기회균형이나 농어촌 전형이 있는 것처럼 특별 전형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논술 전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1의 경우에 전 모집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선발하지만 특정한 전공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반영 교과의 경우입니다. 반영 교과 시트 역시 실기 실적, 그다음 논술 교과, 그다음 특별 전형 모든 전형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계열화 시켜 놓아서 필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교과의 경우에는 반영 교과 수를 10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다섯 개 과목인데 반영 교과 수는 4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사의 경우에 사회의 범주 안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네 개로 설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들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셀을 클릭해서 검색창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능 최저의 경우에 모의고사 성적들을 보이게 됐는데요.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화면에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필터 기능인데 이것처럼 이렇게 계열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반영 영역의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국어, 수학 미적 기하여야만 하고 과학이어야 된다, 사회탐구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과목만 반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원, 과투는 자, 국어, 수학은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해야만 하고 영어, 그 다음에 과학을 두 과목 중에 모두 다 과학을 선택해야 하고 과학 과목을 별도의 영역처럼 다시 말해 국어, 수학, 영어, 과원, 과투 다섯 개의 영역 가운데에서 수능 최저를 따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학 두 개를 별도의 과목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확통과 사탐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두 과목. 여기는 탐구 두 과목은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없이 두 과목을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탐구 1, 탐구 2는 여기 과원, 과투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상관없이 한 과목.
다음에 사탄 값이 과탐 상관없이 한 과목 결도의 과목인 것처럼 다섯 개의 등급 가운데서 수능 제재를 계산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인데요. 역시 모의고사 성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영 개수, 등급화, 반영 영역 이런 것들을 필터 기능들을 활용해서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별도로 약수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수령으로 보는 11개 대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항 정보에서는 어떤 과목을 처음 보는가, 그 다음에 문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수능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그 다음 반영 비율 부분들은 오른쪽에 가려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등급까지는 점수에 큰 격차가 없지만 6등급 혹은 7등급으로 내려갈 때 점수의 폭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시 나비를 활용한 상담 관련된 부분인데 첫 단계는 학생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첫 단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진로 진학 정보, 그 다음에 성적을 분석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대학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학부모는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토가 끝나게 되면 그 학생이 비교 우위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신이 비교 우위일 수 있고, 내신이나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비슷한 경우가 있고 또는 모의고사가 우수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신의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하면 교과나 종합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신과 모의고사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수능, 교과, 논술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교과, 종합 경우에 따라서는 또 논술 전형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가 우수한 경우에는 수능 전형을 고려를 해야 하고 논술 전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점수를 가지고 보면 내신은 2.3이고 모의고사는 80이라고 했을 때 가 학생은 어떤 판단들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와 같이 대학을 그룹화 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이 친구는 수능 점수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E가 적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경우에 교과로는 CD, 종합으로는 BC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그러니까 C 그룹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수시에서 떨어지게 되면 교과와 종합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수능은 E 그룹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시에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고요. 교과에서 D 수준까지도 안정권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모의고사가 유사한 친구 같은 경우 수능으로 C 그룹이 적절하다고 봤을 때 교과로는 CD, 종합으로는 BC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C 그룹이 적정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B를 목표로 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수능에서는 정시에서는 C 그룹으로 안정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다 학생의 경우는 모의고사가 내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수능은 B 그룹으로 가능하다 적정하다라고 봤을 때 교과는 E, 종합은 CD입니다. 결국 교과나 종합으로 가게 되면 수시에서 소위 납치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수능 준비에 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이 끝나게 되면 자, 대기업의 구체적인 합불 데이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 검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나비를 통해서는 비교 우위가 있는 전형이 무언지 지원 가능한 그룹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검증해 주시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나비 분석 자료와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의 사례를 종합해서 최종적인 지원 전략을 확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면 이 수시나비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함께 사용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년에 맞게끔 맞춤형 전략으로 상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의 경우에는 가능성을 찾아주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학년의 경우에는 구체적 현실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 주는데 초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시나비를 활용한 수시 상담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시 상담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